네, 여러분들 리얼미터 예 간단한 뉴스 같은 거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심층분석 들어갈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8.3% 리얼미터에서 58.3% 나왔다는 것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으로 만약에 보면 한60% 이상 나왔다 그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민주당도 동반으로 46.8% 동반 급등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은 28.4%.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뭐 외신이나 여러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김종인이나 그런 어떤 미래통합당에서는 선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거를 치렀지만 오히려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외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이후에 저는 더욱더 기대되는 게 이제 경제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나를 굉장히 외신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경제가 얼어붙은 상태거든요. 얼어붙은 상태인데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도 상당히 그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방역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리더격으로 끌고 나갔지만 방역 이후에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선거 이후에 떨어지는 이유는요, 반성하지 않는 모습, 선거의 패배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리고 우왕좌왕 되는 모습, 선거에 졌으면 깨끗하게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정당은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이미 망가졌지만 뭐더 이상 망가질 곳도 없는 정당이 저렇게 하는 것들을 뭐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뭐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승 거둬서 뭐 축하한다 뭐 이렇게 뭐 친필로 써갖고 보내줬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대선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이 대선인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빨대 꼽는 거예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지지율로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재신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인데, 역대 그 어떤 중간평가, 미국으로 치면,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열화 같은 성원과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그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트럼프가 되게 부러웠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뭐, 어우, 문프! 그러면서, 굉장히 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왜, 아직 11월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문제, 저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심층분석을 해드릴 거여서, 21대 국회 이것만 잡으면 성공한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눈치 볼 것도 없이 어떤 남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화 통일 정책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겠대요. 한반도 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회의 발목을 잡히면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제대로 펼치질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는 굉장히 성공한 국회가 되려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이 얘기는 제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총선 전부터 얘기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저거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좀 기억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의외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종말이 앞당겨졌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말이 앞으로 당겨졌다라는 말은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면서 팽배했던 전 세계의 어떤 그 자본이 쏠리는 현상이 그건 자본주의의 모순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국제적으로 그 지도자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종말이 왔다라고 했냐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패단이 오면 올수록 전 세계는 스트롱맨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 스트롱맨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트럼프도 스트롱맨이죠. 그다음에 뭐 푸틴, 그다음에 뭐 시진핑, 그다음에 그 마크롱 이런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전 세계 나라들이 대통령들의 특징은 굉장히 스트롱맨들이에요. 그 스트롱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굉장히 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 살기 힘들고 불만이 쌓여가니까 누군가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의 어떤 소득 분배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을 좀 해결하려는 간절한 두테르트 뭐 그런 욕망이 있어서 스트롱맨들이 굉장히 집권을 하는 시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신자유 시대의 양극화에 스트롱맨들의 시대를 정말 종결시키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스트롱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포용과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게 아베도 어떻게 보면 스트롱맨이거든요. 응?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력,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외국에서는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면서 굉장히 협상가, 그리고 젠틀맨, 뭐 이런 그런 수식어가 붙는 분이 오히려 이런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일사천리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 스트롱맨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거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 한번 하려고 화상 회의 한번 하려고 줄서 있는 전 세계 국가의 어떤 수장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어 많이 하네. 그 외국 사람들 이름이 영어니까 영어로 얘기하지 뭐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 김돌쇠는 아니잖아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마크롱이지 프랑스의 대통령이 마봉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어쩔 수 없이 국제 얘기를 하다 보면 외국 사람 이름 얘기하다 보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마크롱을 마봉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 김돌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 대통령을 푸틴인데 무슨 뭐 표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힘든 건 뭐냐면요. 경제가 얼어붙었죠.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 대공황이 있었을 때는 정말 미국 영국 그 시대에 그리고 어떤 그 경제가 다운이 되면서 그 공황 시대를 겪었고 그다음에 석유 파동이 있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뭐 G1, G2 어떤 중국에서 병이 시작돼갖고 미국이 가장 타격을 입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대 경제 공황이나 석유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나마 전 세계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시장과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회복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은 그 세계 G1, G2가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지역이라서 이제 얼어붙었다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프로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입는 게 일자리 감소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경기 침체 플러스 일자리, 핵심은 일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연 이 난관을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이제 정부가 해고보다는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선처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성공한 케이스의 나라가 됐지만 바이러스 이후에 경기 침체를 탈출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면서 롤모델이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세계의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플러스 경제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롤모델로 될수 있는 전 세계의 대통령급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짚고 이제 심층 분석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김혜영,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이번에 부산에선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혜영 최고위원이 고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영 논리보다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 해달라. 99명이 네라고 해도 잘못된 일은 아니요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좀 반발을, 제가 좀 반박을 좀 해드릴게요. 물론 김혜영 최고위원의 이 말이 뭐 전체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이 알아야 될 것은요, 정당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당 정치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당론이 있는 거고요. 그 당론에 의해서 그 정당은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모인 집합체거든요. 그런 그 정당의 99명이나 그 정당의 어떤 추구하는 정당과 정책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김혜영 최고위원은 무소속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했어야죠.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은 전체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지만 정당 정치라 할 수도 있고 한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은 무소속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혜영 최고위원은 고별사에서도 욕을 먹는 이유는 본인이 굉장히 진영 논리에 따라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 민주당에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응을 못한 것이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당이라는 것은 그 정당의 어떤 당론을 따를 줄 아는 것도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김혜영 최고위원을 비판하냐면요. 본인이 당선될 때 어느 정당의 이름을 달고 출마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무슨 색 잠바를 입고 있는지, 그거를 까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이 이런 자기의 소신과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을 팔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민주당 얘기 잠깐 더 하고 보면 이제 재난 기금 있죠? 긴급 재난 기금 문제는 저는 민주당 이거 시간 끌면 안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게 당정청에서 정부나 관료들은 당연히 어떤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뭐 70%를 고수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당정청이 혼란을 겪고 70%냐 100%냐 이게 당과 정부가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굉장히 이거는 힘없는 여당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70%가 됐든 100%가 됐든 빨리 결정을 짓고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이게 좋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요지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제가 보면 조만간 이해찬 당대표가 더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재부 정도는 이제는 민주당의 어떤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는 빨리 매듭 지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돌아오는 5월 7일 날 여러분들 5월 7일 날그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내대표 선거예요. 이제 21대 국회 슈퍼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원내대표 선거인데 저는 뭐 이때도 또 한번 싸움이 있겠죠. 뭐 김태년, 전해철, 뭐 노웅래 보면 또 이제 김태년이랑 전해철이랑 붙으면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김태년을 밀겠고 안 봐도 뻔하죠. 또저 일명 변파리들은 전해철이를 밀겠죠. 그쵸? 제가 볼 때는 김태년 대 전해철 싸움이 될것 같은데 또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말안 해도 김태년을 밀고 그 저쪽에서는 또 전해철을 밀겠죠. 그래서 뭐또 한번 싸워야지 뭐 어떻게 해, 이런 거. 정청래 의원님은 안 나가신다 그랬으니까 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전 굉장히 너무 투명해서 욕을 먹는데 저는 김태년입니다. 김태년이랑 전해철이랑 붙으면 당연히 김태년 밀어야죠. 노웅래? 노웅래 의원님은 참 만년 후보. 제가 알기로는 김태년, 전해철, 그 다음에 조정식, 그쵸? 조정식 후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김태년이지, 뭘. 김태년 어감이 좀안 좋다고요? 남자입니다. 윤호중 의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김태년, 노웅래, 전해철, 조정식, 뭐, 이런 분들이 각축전을 벌릴 것 같은데, 지난 원내대표에서 김태년, 노웅래는 탈락하고 2인영이 됐죠. 이들이 모두 김태년도 4선이 됐고 노웅래도 4선이 됐죠. 정책위 의장을 지낸 김태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타진했다. 두 분은 나오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문 핵심 3철로 꼽히는 전해철. 나는 근데 자꾸 친문 핵심, 친문 핵심, 전해철이 친문 핵심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고요.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역시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결론되는데, 그 다음에 뭐 안규백도 있는데, 좀 상황을 보자고요. 어떤 분들이 나오냐 보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이로울 수 있는, 우리는 딴거 없습니다. 기준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보좌를 잘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구인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쵸? 벌써부터 우리가 여기서, 응? 우리가 벌써부터 여기 누구를 밀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보 쫙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좀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기준은 문재인이 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분이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라고 보고, 그때 정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벌써부터 뭐, 누가 좋다, 누가 좋다, 그러면, 우리끼리 괜히 여러분들이, 갈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정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왜 원내대표가 중요하냐면요. 이해찬 당대표 임기가 8월인데, 이해찬 당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8월까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해서 원내대표가 뽑히는 순간,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시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선 이상이 출마를 할수 있어요. 3선 이상이. 근데 전해철이가 이번에 3선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재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3선 이상만 출마를 할수 있고, 정청래 의원도 이제는 3선이 됐죠. 박범계 의원도 이제 3선이 됐군요. 그래서, 3선 이하는 출마를 못 합니다. 그래서, 3선 이상만 더 거대 정당,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은 뭐 3선 제한 이런 건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워낙 큰 정당이기 때문에 3선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될것 같고 요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뭐 조기에 합친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위성교섭단체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미래한국당은 대놓고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성정당 두 개를 만들어서 아니 하나를 만들어서 뭐그 공수처 법안이나 그럴 때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교섭단체를 안 만들겠다라고 먼저 선빵을 날려놓으면 먼저 일단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더라도 일단 선점을 하니까 의제를 선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성교섭단체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 만들어 버리면 저렇게 국회에 발목을 잡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자유한국당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대 정당의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빵을 날려놓으면 그 이후에 미래한국당이 원내 위성교섭단체를 만들면 많은 비판이 거기에 먼저 가죠. 많은 비판이 거기에 가면 저렇게 또다시 국회를 발목을 잡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미래한국당도 섣불리 행동은 못할 거예요. 물론 너무 뻔뻔한 정당이라서 우리가 쟤네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그 애들이라고 늘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대놓고 미래한국당이 위성교섭단체를 만들어갖고 막 저런 짓거리라면요. 민주당 여러분들 열받으면요. 위성정당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163석이니까 20석짜리 하나, 또 20석짜리 하나, 더불어시민당 하나 하면 원내 교섭단체 3개도 만들어요.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총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우리 교섭단체 3개나 있었고 4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함부로 행동을 못할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 그러나 저건 있어요. 여기저기서 뭐 얘기들은 나오는데 해규철이란다. 원유철 발언을 들어보면 뭐 지금은 교섭단체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석이 부족하거든요. 한 석이 부족하면 통합당이든 그러니까 의원 구워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의원 구워주기를 만약에 얘네들이 제가 보면 의원을 구워줘서 미래한국당을 비례정당으로 만들면 이건 정말로 볼썽사나운 거거든요. 통합당에서 의원을 한 명을 구워줘갖고 미래한국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면 이건 진짜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대놓고 의원 다 구워줘갖고 세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것보다는 제가 보면 국민의당과 합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철수도 왜냐면 국민의당에서는 새로운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라톤맨인 안철수라도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임위를 한 군데 정도 국민의당에게 배정을 해주더라도 안철수도 그걸 바라고 그래서 국민의당 3석을 플러스 미래한국당 만약에 합친다 그러면 국민의당 플러스 미래한국당으로 원내 교섭단체 만들 그 확률이 많은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은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과 합칠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더불어시민당에서 사실상 용해인양이랑 조정훈 후보는 나가요. 딴정당으로 가면 더불어시민당이 15명이 남습니다. 그렇죠? 15명이 남으면 이것도 굉장히 열받아요.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지금 0.4% 차이로 두 석을 뺏긴 거 알고 계세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33.4, 미래한국당이 33.8, 0.4% 차이로 의석 두 개를 뺏겼어요. 왜 그러냐면요. 0.4%,
이제 표로 치면 한 10만 표? 10만 표에서 13만 표 차이로 의석 두 개를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빵하라 그랬던 거예요. 표가 10만 표에서 13만 표 차이로 두 석이 날라간 거예요. 근데 누구는 150만 표 얻고 세 석을 얻었잖아요. 제가 왜 몰빵하라 그러는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해가 가시죠? 151만 표 얻어갖고 세 석. 0.4%가 미달돼 13만 표 정도가 없어서 두 석을 날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번에는 병립형이 하나 있었고, 연동형 캡슐 씌운 게 있었죠. 비례정당 1위에게는 연동형 한 석, 연동형 한 석, 병립형 한 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0.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 선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병립형 한 석과 연동형 한 석을 더 가져간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0.4%를 미래한국당에게 지는 바람에 1등한 정당에게 병합형 한 석, 연동형 한 석을 가져가갖고 0.4%가 나는데 의석은 이쪽은 17석이고 저쪽은 의석이 19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151만 표 얻어갖고 세 석이지만 이거는 0.4%의 두 석이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몰빵을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기억나시죠? 30% 넘는 정당이 나와야지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갖고 온다고 했던 거, 그 말이 이제가 이해가세요? 30% 넘는 정당이 나와서 반드시 미래한국당을 이겨야만 저쪽에 의석을 뺏어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만 표만 더 얻었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이 19석이 되고 미래한국당이 17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안 하고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팩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0.4%인데 두 석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게 표로 환산을 하면 한 13만 표? 그거를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지난 거니까 뭐,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원유철이나 국민의당 플러스 미래한국당이 합쳐진다 그러면 미래한국당 플러스 국민의당이 합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은 지체할 거 없습니다. 정의당, 그쵸? 기본소득당, 용해인 한석, 그 다음에 뭐뭐 시대전환, 거기에다가 열린민주당까지 다 합쳐갖고 연합 교섭단체를 꾸리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명분도 있고, 정의당도 들어오고, 열린민주당도 들어오고, 시대전환도 들어오고, 미래한국당 빼고, 모든 정당이 모여갖고, 연합체계로 교섭단체를 꾸린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빼고,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왜? 민생당 같은 애들 없으니까. 그쵸? 정의당도 아쉬우니까 들어오겠죠. 왜 그러냐면 교섭단체의 지위와 비교섭단체의 지위는 천차만별이니까 시민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열린민주당 플러스 기본소득당 뭐 모든 진짜 비례정당을 모아갖고 여기다가 범진보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쪽에 명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명분도 있고. 공수처법 싸움할 때, 저쪽은 한 표, 야당에 두 표를 줄수 있는데, 이쪽에 모든 야당이 모여 있으니까, 원래는 쟤네들이 여러분들 꼼수가 뭐냐면, 야당목 두 개를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추천할 수 있는 거, 그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가져가려고 한 건데,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이 의원구호직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20석을 만들면, 걔네가 야당이라고, 얘네들은 야당으로 치부하지 않고 지네가 두 개를 다 가져가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도움으로 20석을 만들어갖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거는 여당의 위성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야당목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도 참여시키고 열린민주당도 참여시키고 기본소득당도,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빼고 나머지 야당들을 다 모아야지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는 추천권 하나만 가져가고 이쪽에서 범진보연합에서 하나를 갖고 가면 우리가 유리한 거죠. 그렇게 작전을 짜야죠.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의원 구워주기나 그렇게 갖고 만들면 이쪽을 여당으로 취급해서 저쪽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뭐 17명이고 플러스 열린민주당 3명을 손을 잡으면 20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은 15석이에요. 2명은 나가니까 15석이라서 열린민주당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교섭단체가 되지 않습니다. 18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의당도 포함시키고 열린민주당도 포함시키고 더불어시민당도 포함시키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다 포함시켜갖고 이쪽을 범진보연합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야당목 2개를 주장할 수가 없겠죠. 이런 작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